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러입니다. 삼마일러 TV 제2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제작 영상 추천합니다. 오늘은 박영사에서 나온 제2판 법학논문 작성법, 법학의 연구 방법과 학문적인 그슬에 관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홍명기 교수님께서 쓰셨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법학 레포트나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논문에서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것을 이제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좀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교수님께서도 논문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주변의 논문으로 고생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있는 학교는 학교에 법학과가 없었죠. 그래서 법학과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다만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위해서 석학사가 선호도 남겨뒀고요. 그분들이 레포트를 쓸때 아주 어려워합니다. 논문, 석사 논문 저도 굉장히 어렵게 썼던 기억인데요. 아무튼 이 책을 보시고 법학 논문 작성을 잘하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라고 쓴 책이고요. 저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법학 논문 작성법, 법학의 연구 방법과 학문적인 쓰기, 홍명기, 박영사에서 나왔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마엘 TV 제2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제작 목록을 추천합니다.